진짜요? 삼촌들은 고마울 따름이죠. 소개팅 해준다 그래야겠다. 아, 그래 그래. 지금 아, 소개팅. 그래, 선물 갖고 나가래. 소개팅? 아. 꼭. 일단 내가 차가 필요. 소개팅 비닐로. 언니. 어. 언니 우리 저기 신혼집 생겼는데. 와줬으면 좋겠어. 집들이 하자. 그리고 오면은 잘하면 언니 소개팅 할 수도 있어. 대박. 대박. 진짜 멋있네. 리본 달고 와. 대박. 알았어. 알았어 언니 데리고 와 이따가. 남성 팀은 어떻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아, 잤어? 어? 사촌이 형? 응. 이거 일어났어. 아 진짜? 자고 있었네. 아. 어. 아니 완전 터프하잖아요. 자고 일어난 목소리도 또. 안녕하세요. 일어나세요 이제 그만. 저희 집으로 오셔서 밥 한 끼 하고 가세요. 오셔서 소개팅도 하시고. 죄송합니다. 티아라도 와요. 집이 어디예요? 집이 어디예요? 혼자 사시면 좀 몸보신할 수 있는 것 좀 준비할게요. 그래도 저희 남편 가족분이신데 좀 신경 써서. 시댁 어른들이니까. 아 남편이라 그래요? 아이고 그냥 웃기고 드리겠네. 형. 알겠습니다. 어, 내가 주소 문자 찍어줄게요. 아 알았어. 우리 멤버들은 치킨, 피자 이런 거 진짜 지금 먹고 싶어해. 못 먹은 지 한참 됐거든. 중복이니까 우리 삼계탕을 해주자. 삼계탕? 나 한 번도 끓여본 적이 없어. 나 먹기만 해봤지. 삼계탕?